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 기상지청을 연결해 이번 더위의 이유와 전망을 알아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복지 지원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혹한기에 맞춰져 있어 상당수 취약계층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표층 수온이 28도에 이르면 발령되는 고수온주의보가 그제부터 내려진 가운데 양식장에서 어류 피해사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구 노동청장이 대기업 삼성 쪽에 유리한 판단을 한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있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폭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그리 달갑지 않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뭔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할지 대구 기상지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LTE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호 기자, 오늘 정말 많이 더웠는데요. 대구는 몇 도였나요? 네, 대구는 37.2도였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 기상지청 직원들은 요즘 매일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또 내일은 어떨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온 분포도인데요. 36도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보시면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부 붉은색이죠. 이 한반도가 폭염으로 뒤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측정치로 영천시 실령면이 40.2도까지 올라 오늘 하루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이 40도에 가까워 살인적인 더위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구 기상지청 관계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이 폭염이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먼저 대기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온 건조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 평년에 비해서 더 강하기 때문에 날씨가 계속해서 맑고 일사가 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 상하층의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우 강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폭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건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와 같은 대기 상태가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따라서 폭염도 그때까지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팬 현상에 의해서 더 기온이 높아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대구와 경북 전역에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천 실령이 40.6도까지 기록해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28.6도를 기록해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낮과 밤으로 이어지는 더위와의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기상지청에서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요즘 온종일 에어컨 밑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허나 주위에는 부채나 선풍기에 의지해서 찜통더위 나는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듯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가혹한 곳은 쪽방촌입니다. 방 안과 바깥의 기온이 비슷합니다. 에어컨 살 돈이 없어 누진세 걱정은 남의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방이라고 있어도 온도가 가니까 오히려 바깥이 낮다고. 에너지 시민연대가 전국 10개 지자체 에너지 빈곤층 520여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더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지럼증과 구토, 실신 같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를 경험했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여름을 나는 이들에겐 에어컨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제도는 겨울철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까지 인식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 지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 13가지에 이르는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제도는 복잡하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평균 연령 72.2세인 노인 가구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에너지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전기요금이 조금 더 감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가구마다 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 문을 잠그거나 밤에는 운영조차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에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에야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바다에서도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다 남해안에서 적조까지 발생해서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과 울진에 지난달 31일 포항과 경주에 1일 오후 4시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포항 지역 네 곳의 바닷물 온도는 27도에서 28도를 기록했습니다. 넙치의 적정 수온인 21도에서 24도, 강도다리 14에서 17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류의 수온 1도는 사람에게 10도의 기온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로 인해 영덕 세 군데 양식장에서 4천여 마리, 포항 다섯 군데 양식장에서 2,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먹이 공급 중단과 어류 스트레스 최소화, 죽은 물고기의 신속한 처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어류의 면역력이 크게 약해져 있어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일단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수온을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가지고 사육관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온으로 가뜩이나 시름 깊은 양식어가에 적조까지 말썽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에 일주일 전 적조주의보도 발령돼 동해안 어민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헬기와 어업 지도선을 동원해 적조 예찰에 나섰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저희 시에 한 2-3일 후에 바로 적조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선제적으로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포항 지역 62개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는 1230만 마리, 지난 2년 동안 1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과 적조가 연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로 취임한 대구 고용노동청장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일터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전력을 보니 갑 중에 갑, 삼성 쪽에 기울어진 일들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있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혁태 대구 고용노동청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하자마자 잘못된 인사라는 비판이 노동계 이쪽 저쪽에서 나왔습니다. 권 청장은 노동자 편에 서기보다는 갑 중에 갑 대기업 삼성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한 달여 만에 합법 파견으로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 서울고용노동청장이었던 권 청장이 예정이 없던 회의를 열어달라 하는 등 스스로 나서 삼성 쪽 사람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를 중립적으로 수정하라는 식의 삼성에 유리한 감독 방향을 주문하는 압력을 고위 공무원들이 넣었습니다. 당시 삼성 측 간부는 노동부와 접촉하며 출구 전략을 짰는데 이 간부는 권 청장과 행정고시 동기였습니다. 불법 파견 조사 자료를 건네는 등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노동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권 청장 등 당시 노동부 관계자도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중립적으로 대구 지역의 노동 현안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지역 본부로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 노동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 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권혁태 신임 청장과 관련된 사건의 일부 공소시효는 다음 달에 끝납니다. 신속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권 청장이 인사 조치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구 모 버스 회사의 조직적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 돈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59살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에서 640여만 원씩을 추징했습니다. 이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형을 깎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응급의료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저께 구미 응급센터에서 의사 폭행 사건이 난 것을 비롯해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역 대학들이 기숙사를 더 짓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 대학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다음 달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새로 짓습니다. 4년 전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입사 지원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숙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 대구대학교도 70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는 기숙사는 편의시설은 물론 자기 개발과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학 훈련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 학력을 위한 강의실,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들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도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있고 경북대학교도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기숙사 증축에 나서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데다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취보다 정말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일단 통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취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기숙사가 아무래도 절제된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정부가 올해 초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법적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주기로 결정하면서 기숙사 증축 바람은 더 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크 헬기장 이전 터에 들어서는 도서관 이름이 대구 도서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공모와 시민 선호도 조사와 네이밍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구 대표 도서관 이름을 정했는데 대구 도서관은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오는 2021년 7월에 문을 엽니다. 도서관은 북카페와 어린이 자료실, 전시실, 대강당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대구중구청은 지붕 없는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대구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 금연구역은 동성로와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50여 곳에서 19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구청은 10월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를 한 뒤 11월부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간호직과 의료기술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2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7곳 경북대병원 무기계약직 노동자 100여 명도 정규직인 원무직으로 바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35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아직 비정규직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돼 문제가 된 과부라 핵산술폰산 배출업체 명단을 받은 결과 구미산단 내 61개의 업체가 과부라 화합물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검출 농도가 높다는 통보에 따라 저감 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4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과부라 핵산술폰산 배출이 의심되는 구미 지역 94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했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안동댐 상류 수질과 퇴적물 조사 연구에 나설 업체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선정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동호 상류 지역 수질과 퇴적물 조사 자료를 취합 정리하고 오염 범위와 오염 물질 이동 경로 등 조사를 위한 로드맵을 우선 작성합니다. 또 안동호 상류 구간의 중금속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수질 조사를 하고 특히 석폰제련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중금속 오염원이 어딘지 밝힐 계획입니다. 휴가 기간 중 물에 빠진 고교생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 6명과 시민, 구조 관계자 등 모두 12명에게 소방청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상주소방서 김철중 소방위를 비롯한 소방관 6명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15일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계곡에서 물에 빠진 고등학생을 구조해 닥터 헬기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41개 지방공기업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에서는 안동시 환경시설공단이 나등급을 받았을 뿐 최상위 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간 등급인 다등급에는 경북관광공사와 포항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됐습니다. 하위 등급인 라등급에는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최하인 마등급에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 크루즈가 이달부터 추석 전까지 주말 야간 운항에 들어갑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운하 선착장을 출발해 송도 해수욕장을 돌아오는 50분 코스를 운항하고 46인승과 57인승뿐 아니라 단체팀을 위한 17인승 보트도 함께 운항합니다. 경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40분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내 창고 일부와 주차된 오토바이 6대를 태운 혐의로 경산 모세마을금고 전무 56살 A씨에게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경찰에 전화로 자수한 뒤 긴급 체포됐는데 원룸 건물주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